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입니다. 자, 몽키 테니스 새로운 콘텐츠 몽키를 잡아라. 자, 오늘의 사냥의 꾼은 누구인지 먼저 보시죠. 아유, 몽키 잡으러 왔습니다. 저는 대학 동아리 20살 때부터 라켓을 잡아서 라켓 잡은 지는 한 2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대학 동아리부터 쳐가지고 20년, 21년 정도 꾸리게 됩니다. 오픈부는 5회 이상 우승을 해서 지금 슈퍼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입상까지 다 합치면 4, 50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픈부는 아직 입상 못했고 전국신인부 우승 말고 준우승 3위 다 해서 한 5회 정도 입상 경력이 됩니다. 오늘 저희는 몽키 테니스 제일 연장자인 레드 몽키와 제일 연소자인 화이트 몽키에게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롭게 시작된 몽키 테니스 이 새로운 콘텐츠의 흥행을 위해서 조금이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오늘 코치님들께 배운다는 자세로 제 공이 과연 먹힐까 스스로 테스트할 겸 최선을 다해서 한 게임으로 딸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의 몽키를 잡아라 사냥꾼 바로 김영우 선수와 이재필 선수입니다. 정재필. 네, 의미 없어요. 이재필도 내가 정재필도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네. 네, 정재필 선수입니다. 자, 오늘 사냥꾼을 저와 화이트 몽키를 선택했는데 네. 그 이유가 있나요? 최연장자. 네. 네. 그 슬립한 네. 연장자. 네. 그리고 새로 들어온 네. 네.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최연소자랑 이게 몽키를 잡으라 한다고 진짜 잡으려고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뭐 열심히 배워야죠. 선수님은 네, 충분히 욕심을 가지고 들어오십니다. 네. 자, 김영우 선수님 오늘 저희 그 이겼을 때 룰을 알고 계시나요? 얼핏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뭐 1차 이기면 50만 원 상당의 상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테니스 용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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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그다음. 그래서 거기에서 새롭게 또 2차 도전을 하면 네. 승리했을 경우에 100만 원 상당의 상품. 맞아요. 네. 근데 1차를 이기시고 2차에서 패를 하게 되면 네. 20만 원에 깎입니다. 아, 뭐 30만 원의 상품으로 네, 용품으로 바뀌죠. 아, 뭐 그래도 도전해야죠. 아. 만약에 이기면. 그렇죠. 2승을 네. 다할 경우에는 거의 네. 그 100만 원 정도의 네. 그거 몽키 테니스는 없어지고 네. 네, 그렇게 될 수도 돈 10만 원 뭐 없이 못 사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도전해야죠 남자라면. 근데 김용 선수는 오늘 끝나고 저희 회식하라고 뭐 또 회식비도 따로 준다고 하시니까 네. 오늘의 게임 레드 몽키와 화이트 몽키 그다음 김용우 선수와 정재필 선수의 이재필 아닌가요? 이재필 선수인가요? 이재필입니다. 정재필 맞죠? 네, 한번 보도록 하죠. 가시죠. 화이팅! 도전! 화이팅! 우리 여기 정재필 선수와 우리 김용우 선수님은 우리 동호인 중에서도 이 네트 플레이의 탑 진짜 탑 A급의 재능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특히 우리 김용우님은 뭐 제가 늘 얘기하지만 발리 기술력 하나만큼은 뭐 프로 선수급이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정재필 선수님은 테니스보다 더 이제 배드민턴을 더 빨리 접해가지고 네. 거의 뭐 테니스계 배드민턴 테니스계 이용대라고 하시죠. 네. 테니스계 이용대 오늘도 한번 보시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샷들이 한 번씩 나와. 아, 우리 국제 심판이 오랜만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아, 어떠셨습니까? 아, 예, 그동안에. 우리 많이 사셨는데요? 아, 예, 저 혼자 하계 훈련을 빡시게 한다고. 좀... 무슨 훈련? 술 훈련? 그러니까. 아, 자, 시작합니다. 아, 야, 흥미진진합니다, 진짜. 이 관계는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예. 첫 번 중요합니다. 아, 첫 포인트. 아, 자, 플레이. 자, 플레이 하시죠. 아, 그런 것입니까? 이거 동네샵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 동네샵이 아니기 때문에. 네, 상금 있죠. 자, 자, 러브 피팅. 아, 방금 팔 접혔죠? 네, 방금 팔 접혔어요. 야, 우리 또 관중석에서 또 예? 동호인들 또 선수 도전자분들 또 응원하시는 목소리 들리네요.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구경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서브 게임 잡고 가야 되는데 안 잡으면은 못 잡으면 빵 날 확률이 많죠. 아, 날 서브. 날 서브예요. 컴온 나왔습니다. 나이스 서브. 아, 우리 또 정재표 선수님, 그 파트너 그 다운 폴드에 또 본인 영향 받으면 안 됩니다. 화가 납니다. 아니 한 달에 두 번도 안 하면서 오늘 한 게임에 두 번은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오. 우리 정재필 선수님이 또 백핸드가, 원핸드 백핸드가 또 기가 막힙니다. 예. 배드민턴 스타일이라고. 예. 기가 막히는 백핸드를 또 여러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배드민턴 토스가 좀 낮아요. 심지어 나비 오빠가 이러는 토스가 낮아요, 토스가. 리듬이, 평소 리듬이 아닙니다. 벌써 낮아요, 빨라요, 지금. 그죠? 아, 이거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왔어요. 왔습니다, 왔습니다. 김용호 선수보다 이게 좀 심한데요, 이거. 접혔는데요. 벌써 너무 낮아요. 심한데요. 슬라이스 넣잖아요. 아, 오케이. 야, 이거 초유의 사태가 서브 게임을 한 개도 못 잡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 이 게임인가? 예, 이런 긴장된 시합을 진짜 우리 저는 많은 경험을 했죠. 우리 어릴 때부터 전국 체전, 소년 체전, 도밍 체전. 그 다음에 뭐 물론 게임은 좀 어렵게 풀어나가지만 참 이런 경험을 베풀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이거를 또 헤쳐나가는 게 쉽지 않아요. 네. 안 됩니까? 일단 조용히 하세요. 지금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냐면 박찬호 선수의 서브 게임이기 때문에. 아, 난리입니다. 날려요. 피나는 훈련으로. 아니군요. 네, 잘못 봤습니다. 따볼. 바람이 많이 불어가. 아. 이거 큰일 났어요. 굳었어요, 발이. 굳었습니까? 오, 나이스 발리. 아,
야, 나이스 첫 발리. 굿서브에 이은 나이스 첫 발리.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야, 역시 슈퍼급이네요. 아, 나 살리. 엄청 길죠, 발리.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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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 야, 아까 말씀드렸죠. 소유의 사태. 서브 게임을 한 번 하나도 못 지키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그랬죠. 희한한 사태 벌어지고 네. 있습니다. 게임에 너무 집중을. 좀 전에 김밥 먹더니 졸린가요? 아닙니다. 어? 아. 아깝습니다, 아깝습니다. 허승 두 번 했네요. 허승 두 번, 한 게임에 허승 두 번 했어요. 오, 나이스 발리. 나의 존재 가치를 까먹게 되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려놨어 나가죠. 아, 들었습니다. 야, 우리 방 우리 하이트 몽키가 저런 저 포인트 에러를 거의 안 하는데 영원히 가출했나요 이거? 제가 너무 갈궜나 보네 게임. 아까 밥 먹으면서 뭐 오왕청심을 먹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저 뭐 본인만 알 건데 컨셉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만 알죠 그거는 컨셉인지 아니지? 또 나왔습니다. 자, 화이트 몽키 뭐 이것도 서브 돌아온 서브 게임인데 어떻게 또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분위기상 서브 게임을 지켜가는 예, 분위기죠. 네. 두 개로 치러 보겠습니다. 다그폴트를요? 아니 그게 가건가요? 저는 이제 동료분들하고 이게 클럽도 같이 하고 그래서 많이 이제 경험해 보는데 이 결코 선정함이 아닙니다. 오, 받았어요. 아웃입니다. 까비. 대위기입니다. 됐어요. 아. 아직까지 한 번도 못 잡았다. 아, 나이스 포인트야. 오, 나이스 포인트. 이야.
야. 분노야. 나이스 스매싱입니다. 야, 그거를 나타내립니다. 자, 아니, 큰일 났습니다. 간판 내려야 됩니다, 이거. 오, 나이스 빨리! 데드몽키님은 그냥 게임을 하기 싫답니다. 일단 기술력으로부터 워낙 이 기술력이 완벽하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아, 그래서 이분들 너무 잘 알아가지고. 데드몽키님이랑 게임을 하기 싫고 저는 서버가 더럽답니다. 솔직히. 아, 아, 서버가 지저분하죠. 어, 뭐야 이거. 아, 우리 몽키팀 화이팅 해야 됩니다, 지금! 단판 내려지게 생겼습니다, 지금! 오, 나이스 서버! 태블릿 서버. 아, 타이브레이크입니다. 타이브레이크. 타이브레이크입니다, 타이브레이크. 그분이 오시네. 느낌 맞습니다 지금. 오. 오! 이야! 천나졌습니다. 저게 너무 어떡하나. 저게 야, 너무 우리 왔다 갔습니다. 너무 김영호 선수님이 한 생일이 한 30일만 젊었어도 너무 어느 건데 힘이 없어가지고 너무 왔습니다 지금. 대상 이거 벌려야 됩니다 이거. 아 됐어. 됐어. 아, 나 이거 팽팽합니다 지금. 빨리 잘한다니까요. 아, 나이스. 코트 체인지. 코트 사이드 체인지. 아, 사이드 체인지. 사이드 역시 국제 심판이에요. 아, 사이드 브레이크. 아, 전에 그 라이브 그 할 때 코트 체인지했다가 욕을 엄청 시켰는데. 국제 심판이 무슨 그러니까, 사이드 체인지도 모르고. 그다 3일 밤 좀 못 주무셨죠? 네, 억울해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드디어 타이트하게 끌고 왔던 스코어가 벌어졌습니다. 2-5. 2-5는 뭐 도고인들 게임을 역전 스코어라고 네, 말씀하죠. 2-5니까 뭐 그런데 이 타이브레이크라서 지고 있는 말하네. 사람들이 지어낸 말입니다. 이름은 스코어. 아 나이스 빨리. 오! 오! 아 이거 또 벌리나요? 잡히나요 이거? 벌! 이야, 나이스 스매싱. 아! 저는 이야! 아니, 서버가 들어올 것을 예상 못 했던 건가요? 올해 4에서 자, 일단 매치 포인트인데요. 야, 그래도 지금 본인이 생각했던 공이 코스를 알았어요. 그래서 슬라이스 선택했는데 몸이 너무 가까이 붙어서 나이스. 아깜이 야 드라이브 야 최종 스코어 타이브레이크 야 7-4 5로 7-4 아 7-4로 국제 심판님 예 목이 많이 많이 떨어지셨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거 몽키를 잡아라 동호인편 첫 편부터 간판을 내리고 이거 뭐 컨텐츠 끝나는가 했는데
아니 이거 짜고 치는 거 아니었어요? 아 너무 힘들어요. 아, 진짜 아니, 용품 따갈라고 오늘. 아니 안 하던 따블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 너무 힘들어. 원래 김영훈 선수님 원래 따블 잘 안 하시는데. 아 다리가 많이 긴장돼서 네, 긴장돼서 맞죠? 다리가 마음대로 안 움직여요. 원래 이 리턴도 이런 오늘 같이는 이런 일을 별로 안 하시는데 아 오늘 김영훈 선수님 오늘 그래도 타이브레이크까지 네. 5대 4까지 리드해 가는 저희 진짜 접는 줄 알았습니다. 아, 정재필쌤 아 저는 뭐 정신이 없었습니다. 코지공 너무 빠르고 너무 세가지고 진짜 저는 뭐 한 개만 일단 실수하지 않고 넘기자 생각에 영우 형이 만들어주면 끝내는 걸로. 아, 그런 전략이 그런데 더블이 오늘 좀 평소에 더블 안 하시는데 아무래도 저도 평소 시합보다는 아 세배정도 힘든 것 같아요. 화이트몽키님 그래도 끝까지 마지막에 더블 폴터를 안 하셔가지고 그래도 저희가 승리를 이뤄냈습니다.